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우리 사회에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얘기였는데요. 얼마 전 정부의 발표가 하나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 수입은 37조 9천억인데 지급액은 51조 8천억, 즉 13조 9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 적자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채워진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그러자 내 세금으로 왜 공무원 군인연금을 메우느냐, 이거 당장 개혁하라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요, 공무원과 교원단체들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최근 결의를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으시면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윤성명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한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님. 공무원 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저는 뭐 개혁은 당연하고요. 뭐 예. 개혁도 무리만 개혁이 돼서는 안 되고 아주 개혁 강도가 높은 강한 개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예, 예. 위원장님은 연금 너무 많다라는 지적 동의 절대 못 하시는 거고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그 정부와 이렇게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뭐 2050년 정도면 국민연금도 고갈될 건데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한쪽에서는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결코 안 된다. 두 분이 굉장히 강한 입장이십니다. 먼저 윤성명 위원님. 네. 지금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우리 일반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많은데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 얼마나 뭐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예, 예. 자꾸 이게 또 다른 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예?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제도가 더 많이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공무원 연금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하느냐 그 경제 사회 경제 환경이 바뀌었는데 음흠.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적게 받고 많이 받는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시죠. 평균적으로 뭐 수익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익비는 자기가 낸 돈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 예. 국민연금이 한 1.3배에서 1.8배 평균적입니다. 예. 공무원연금 한 2.3배입니다. 이걸 보면 별 차이 안 나지 않느냐. 한 30% 40% 정도밖에 공무원연금이 더 받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문제는 평균의 함정에 있습니다. 어허. 수익비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예? 유사한 가입기간 가입한 가입자들끼리 비교해보면 네. 국민연금 약 한 80만 원 정도 음흠. 공무원연금 약 22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 비율을 똑같이 조정하고 보면 3배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신 일단 거죠? 일단 받는 액수,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맞춰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또 많이 받는 게 이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서 그렇고 또 퇴직금 속성도 노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예. 뭐 이건 뭐 제가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자,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답을 먼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같은 기간으로 딱 조정해놓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3배나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말씀처럼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그 제도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고요. 또 국민연금은 제도 성숙 기간이 짧습니다. 예. 충분하게 성숙이 된 다음에 비교하는 게 맞고요. 또 어찌 보면 그 공무원들은 고위직과 해직이 있는데 예. 그 연봉과 그 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참고로 그 공무원연금 그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예. 공무원연금 납부액은 월 평균 2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요. 국민연금은 월 평균 8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배 이상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은 그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 않는 점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그 민간 대비 일반직 기준으로 보수가 23% 예. 정도 낮고요. 보수가 평상시의 보수가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 낮다. 23% 정도 낮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은 최대 40%밖에 안 됩니다. 또 공무원은 재직 중에서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예. 또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이 제한받습니다. 예, 예. 또 고용보험, 재해보험도 없고요. 이 모든 부분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를 단순 비교해보면요. 예. 우리 100인 이상 기업을 비교했을 때 예. 일반직 보수는 77.6%밖에 안 되고요.
그 2014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은 3,712만 원, 공기업은 3,072만 원이고요. 중소기업도 2,453만 원인데 공무원은 1,900만 원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봉을 비교해볼까요? 저는 그 25년을 근무하고요. 예. 세전소득으로 작년에 막 5천만 원 넘었습니다. 그럼 보건사의 연구원 볼까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근속이 14.7년인데 연봉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무원은 비슷한 학력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기업의 70% 임금을 받고 있고 퇴직금도 일반 기업의 40% 수준인 걸 감안해라. 예, 예. 기초연금도 안 받고 있고 재해보험도 없다는 것 감안해달라. 그것이 다 나중에 공무원 연금으로 보상받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지 연구원 보수까지 다 조사하셨잖아요. 꼼꼼하게 좀 준비를 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누가 얼마 더 받고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논쟁이 그냥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뭐 예. 일전에 보도된 게 공무원 평균 보수가 월 447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장차가 뭐 고요수들이 많이 포함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까 공무원 저 보건사 연구원 월급이 많다 했는데 보건사 연구원은 직업 직장의 속성상 예.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또 이 예. 기준도 또 공평하게 기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는데 지가 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보다 연금은 20% 적게 받는 핀란드 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예. 부담 수준이 지금 공무원 많이 부담하신다 그러는데 예. 그게 두 배가 넘는데도 이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다 그래서 또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고 아까 뭐 이게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평균 국민연금 액수는 32만 원밖에 안 돼요. 가입 기간을 성숙 기간으로 20년 이상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됐다 그랬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 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공무원연금은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그게 100% 소득비례 연금이에요.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그만큼 수익비를 갖고 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실제 예. 소득 대체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한 70% 채 안 됩니다. 그러고 퇴직연금 아까 40%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 민간부문의 40%라 그러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들은 퇴직금 자체를 못 받고 있어요.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퇴직금을 받는데 받는 사람들은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보다 낮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충재 위원장님이 한 번 더 반론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이충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좀 전에 뭐 핀란드 사례도 얘기했고 미국 예. 사례도 얘기했지만요. 사실 그 동일 학력 기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다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 대비 훨씬 높습니다. 또한 그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영리행위랄지 예. 또는 겸직 금지랄지 이런 부분 제한도 안 받고요. 노동기본권 다 보장받고 있고요. 핀란드랑 또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똑같이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핀란드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들 더 불리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 다 받거든요. 예.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비교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그 외국의 그 공무원연금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불리하고요. 예.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7%밖에 안 돼요. 미국은 35%, 독일은 전액 부담하고 프랑스는 62%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부담이 적은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부 곳간이 넉넉하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곳간이 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의 곳간이 줄어들고 정부가 그걸 메워주지 못하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대주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건데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님, 지금 그 국가 부채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의 그 재정 문제가 되는 원인은 공무원 연금 문제보다도 부자 감세나 또 4대 강 사업이나 또 국방비랄지 이런 엉터리 국책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뭐 공무원 연금 때문에 곳간이 비었다 이건 아닌데 예, 지금 곳간이 비어서 공무원 연금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대줘야 되는 요 상황들에서 대해서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가 과거에 우리 공무원 연금에서 예. 가져다 쓴 돈도 꽤 많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30조 정도 된다는 거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예. 부분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보건복지연구원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핀란드 사례는 왜곡된 사례가 많은데 거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요. 예. 국민연금 뭐 받는다는 건 사실과 틀린 거고요. 아하. 이 부분이 지금 뭐 적자로 메워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예.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늬만 개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적자 보존액이 지금 뭐 저 올해 공무원연금만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예. 2020년대 초에는 7조 원 가량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연금 지출액 작년 연금 지출액이 공무원연금 10조가 넘었습니다. 11조 가량 되는데요. 예, 예. 그 기억하시죠? 우리 기초연금 논쟁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앵커께서도 이거 다루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44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올해 7조 원입니다. 그런데 예, 예. 공무원 35만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0조가 넘었고요. 올해만 적자 보존이 2조 5천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예? 맨날 공무원연금 나올 때마다 과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대책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 위원께서는 연구위원께서는 연구해보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공무원도 만족하고 국민도 만족하고 다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공평하게 그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일단은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무슨 모든 자료요? 아, 일단 재정계산 자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보다 30년 늦게 도입됐는데 이미 재정 상태를 세 번이나 점검했는데 예. 공무원연금은 한 번 점검하고 그 점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고 이 자료부터 예, 다 공개라. 받고 뭐 얼마 더 부담한 게 맞고 그거 비교하면 받는 건 즉다 그러는데 그걸 투명하게 공개라고 그걸 공무원이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예?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예. 공평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면 의외로 쉽게 저는 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개혁 시점 자꾸 뭐 올해 재정 상태를 검토해서 내년에 뭐 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 웬만한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정 상태 점검하느라고 시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개혁 시점을 빨리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개 주체는 제3자가 주도하면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투명히 공개하고 개혁을 좀 서두르자. 공감합니다.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그 개혁의 대상자를 갖다가 왜 빼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듭니다. 당사자를 설득도 안 하고 개혁하겠다? 그럼 당사자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연금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 액수에 비해서 국가의 책무를 더 보태서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노후 안정을 도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초연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급자가 한 푼도 안 되지만 국가가 20만 원씩 세금으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예. 4년간 그 40조 이상이 들어갈 거고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향후 국민연금 재정고가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께서 예. 향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재정을 그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국가의 책무, 국민들의 부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감내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있어야 되지 현 시점에 단순하게 공무원연금 적자가 나니까 대폭 삭감해야 된다. 국민연금도 그런 과정을 밟아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금이라는 것이 용돈연금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연금을 불안해하고 지속 가능성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 퇴직금도 없고 적고요. 또 각종 그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을 했어야 할 부분들 부담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으로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삭감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참 대립합니다. 이제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님 대답과 함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인데, 뭐, 지금, 뭐, 가까운 일본 예를 보면, 예. 우리 공무원연금보다 소득대체로 15%포인트 찍어요. 그런데 부담 수준은 지금 많이 부담한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 이게 계약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예. 과연, 굉장히 예전보다 오래 살고 경제사정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해야지 지금 세월호 사건처럼 괜찮다 하다 어느 순간에 이게 국가 뭐 부도 등등 같은 경우로 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연금 계획을 논의하면서 공직사회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게 손해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공무원들 모두 보수 퇴직금 정리
없는 제도, 이런 다양한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예. 대화를 해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30초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워낙 방대한 문제라 오늘 여러분들 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토론들 앞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